할렐루야. 11월 8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닌 1000번제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성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왕이지만 쉬웠겠습니까?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제단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1순위로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멈추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꿈을 꾸어 보았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답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정말 이상적인 답을 하였습니다. 평소 그런 마음을 먹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소 번제를 드리며 간구하고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합당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외롭고 쓸쓸합니까? 죽고 싶습니까? 인생이 막막합니까? 1000번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출발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루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